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확장형이냐 집약형이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당초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지난 8일 당 의원총회에서 광창팀이다, 금강팀이다 하는 소수정예체제의 대통령 선거운동은 집권 후 소수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 독재로 늘 흐른다고 강조했습니다. 광창팀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, 금강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핵심 참모팀을 말합니다. 하지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선대위의 문별은 확장에 반대하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자 윤석열 후보는 노선 변경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, 김병주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을 캠프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타가 공인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들며 킹메이커 역할을 해왔습니다. 보수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치열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김병주 전 비대위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 개발 과정에서 권력 개혁이나 행정 운영에 대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문제는 두 사람이 역할을 놓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두 사람이 동시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크지가 않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로설TV 우두환입니다.